안녕하세요, 아리아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스킨케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스킨케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정말 정말 간단하면서도 피부가 좋아지는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화장솜, 토너, 페이셜 크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 화장솜이 없어서 아기 건티슈를 사용할 건데 막상 사용해보니 화장솜보다 면적이 넓고 잘라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화장솜을 토너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 젖은 화장솜을 피부에 붙이고 그 위에 크림을 듬뿍 덧발라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화장솜을 뒤집어서 크림 부분이 피부에 닿도록 다시 붙여주세요. 다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화장솜을 다 떼어내고 남아있는 크림을 피부에 흡수되도록 톡톡 두드려줍니다. 화장솜 위로 크림을 덧바르는 이유는 크림이 토너가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크림이 아깝다고 너무 조금 바르면 효과가 없으니 아끼지 말고 팍팍 발라주셔야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크림을 아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토너만 적신 솜으로 팩을 하시고 얼굴에 크림을 바른 뒤 솜을 뒤집어 붙여주시면 돼요. 크림을 아껴 쓰면서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화장솜을 뒤집어서 붙이는 이유는 한번 붙인 면은 피부에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열이 덜 닿아있는 반대쪽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얼굴의 온도를 낮춰야 피부 건강에도 좋고 화장도 잘 먹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은 웰리비건 그린 솔루션 수딩 토너와 웰리비건 그린 솔루션 페이셜 크림입니다.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양배추 추출물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브로콜리, 케일, 샐러리, 녹차 추출물 등의 슈퍼푸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또한 고보습, 피부 진정,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이라는 원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깊은 보습감을 전달하여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토너는 물처럼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촉촉하게 스며드는 제형이며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토너팩을 하기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크림은 쫀쫀한 제형으로 토너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편이에요. 사용 후 번들거림이 없이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제품 모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든 비건 인증 화장품이며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안심 제품으로 통과한 제품들이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해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도 잘 맞을 것 같고 온도가 높고 습한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한국의 여름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나 남미 국가에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름철 피부 관리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여름철 스킨케어 방법이 있다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